아산시가 2022년과 2023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곡교 교차로와 용도 교차로 등 도로변 측과 덩굴로 도시 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근 교차로 부지에 2년 동안 약 15헥타르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산림 분야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생활권 도로 주변 등에 미세먼지 흡착, 흡수 기능이 높은 수종을 심어 주거지역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고 소음 방지와 열섬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